그리고 문하 류씨에는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가 되는 영락보와 가정보가 있다. 특히 가정보는 외손, 외외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등 기록이 상세하고 정확도가 높아 계보학 연구의 중요 문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7년 발간된 안동권 씨의 성화보조. 그러나 최초로 출간한 족보는 1423년 발간된 문하류 씨의 영락보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영락보는 현재 서문만 남아있어 출간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하류 씨와 연안차 씨는 한동안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문하류 씨 종문에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문하류 씨와 연안차 씨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일명 류차 동원설이다. 류차 동원설의 근거가 되는 기록은 차원부 설원기인데 이에 의하면 류차달의 원래 이름은 류회였으나 태조 왕건이 이차위 달 하였다고 하여 류차달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류차달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는데 첫째 효전에게는 차씨 성을, 둘째 효금에게는 류씨 성을 계승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하류씨 종문에서는 류차 동원설을 부인한다. 우선 그 근거가 되는 차원부 설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많고 책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 사실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차원부 설원기에 의하면 류차달에게 아들 형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하류 씨의 가장 오래된 족보인 가정보에는 류차달의 아들은 독자로 류효금 하나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흑률사 중수 상량문에 의하면 태봉국 왕건 장군에게 가병 1,000명과 군량을 제공하는 인물로 류차달이 등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류차달은 고려가 건국되면서 태조 왕건에게 하사받은 이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용한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에 문하류 씨 종문은 2008년 문하류 씨 대동보를 발간하면서 그간의 류차 동원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천명하기에 이른다.